폐기능 검사.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폐. 폐에 이상이 생기면 폐렴,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심각한 질환을 초래하는데요. 평소 심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천명, 즉 쌕쌕거리는 호흡이 있거나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은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폐가 건강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형태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엑스레이나 CT 등의 사진 촬영을 통해서 조사하고, 둘째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폐활량을 측정하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는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서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 후에 약물의 효과를 판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혹은 수술 전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기저폐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마취와 수술 후 폐렴이나 폐허탈 등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 폐기능 검사를 미리 시행하여 그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폐기능 검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폐기능 검사는 폐의 기본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 폐의 가스교환이 잘 일어나는지, 기도에 이상은 없는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폐기능 검사의 종류에는 노력성 폐활량 검사, 폐확산능 검사, 폐용적 검사, 기도가역성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검사 종류에 따라 1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검사 48시간 전부터 기침, 감기, 천식, 한약 등 호흡기와 관련된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혈압, 당뇨약 등 호흡기 관련 약이 아닌 경우에는 복용해도 됩니다. 검사 4시간 전부터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시면 안 됩니다.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노력성 폐활량 검사는 폐활량이 정상에 비해 감소돼 있는지를 알아보고, 기도에 기능적 폐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름, 성별, 나이를 확인하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의자에 앉아 검사할 준비를 합니다. 검사자의 설명을 들은 후, 불을 6초 이상 부르셔야 됩니다. 불고 있다가 다시 마시라면 세게 마시면 됩니다. 검사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노즈 클립을 사용하여 코를 막고 입으로만 호흡합니다. 평상시 호흡으로 2-3회 숨을 쉬다가 숨을 한 번에 최대한 깊고 세게 들이마신 다음 곧바로 세게 6초 이상 불어냅니다. 검사자가 다시 들이마시라고 하면 세게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 더 이상 내쉴 숨이 없더라도 검사자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내쉬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만하기 전에 숨을 들이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시행하여 정확한 검사값을 얻어냅니다.
폐확산능 검사. 폐확산능 검사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탄산가스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최대한 숨을 들여마신 후 끝까지 10초간 숨을 참고 있다가 숨을 끝까지 불어냅니다. 폐용적 검사. 폐용적 검사는 폐에 잔류되는 잔기량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폐용적 검사를 통해서 잔기량과 기능적 잔기량, 총 폐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밀폐된 박스 안에서 진행됩니다. 문을 닫은 후 평상시 숨을 쉬다가 작고 얕은 숨을 쉽니다. 입구가 막혀도 작고 얕은 숨을 계속해서 쉽니다. 이후 입구가 열리면 최대한 깊이 들여마신 후 끝까지 불어냅니다. 기도 가역성 검사. 기도 가역성 검사는 기관지의 민감도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폐기능 검사 후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시키고 10에서 15분 후에 다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폐기능 검사를 마친 후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합니다. 폐기능 검사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화증 같은 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폐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폐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질환은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오염된 환경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현대인. 조금이라도 호흡기 질환이 의심된다면 서울 성모병원의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폐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